근데 우리 먹으러 가요. 나오스 비엔티안에서 유명한 도가니국수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나오빠빠가 도가니국수가 벤치마킹한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도가니국수집이라는 상호가 없어요. 도가니국수가 하나의 브랜딩이 되어서 도가니국수 비엔티안이라고 치면 항상 이곳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상호명이 도가니국수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가보실까요? 안에 그 저기 메뉴가 안 보여주실까요? 하이. 네, 메뉴가 이제 도가니국수 작은 거 18,000기, 큰 거 22,000기. 만기비 한국돈으로 1,400원 정도 하니까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거 약간 적은 거고요. 수육도 이제 5만기, 3만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도가니국수가 보시면 BNT 안에 한국 분들이 해장으로 굉장히 많아요. 아침 7시부터 온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5,000BBM 한국 돈을 한 5,000원. 얘 마트에서 사면 3에서 3,500원이에요. 5,000원 파니까 이제 2배 이상은 안 받네요. 아주 저렴하게 이제 파는 거죠. 지금 아침에는 고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 오후에 와서 고기가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육수는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육수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팔지라고 있는 게 고기가 이제 아궁사태인데 한국에서 이제 수입되던 미국산이나 호주산 아궁사태가 고기가 아주 작은 고기인 것 같아요. 이 사태고기네요. 이 사태고기가 삶으면 이제 약간 이제 줄어서 이렇게 되고요. 힘줄, 소고기 힘줄인데 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你水管你没有你应该放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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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
아. 아니 라고. 이거 이제 젓갈. 아니 타일랜드 젓갈. 여기 이제 태블릿에 나와 있는 소스가 약간 태국식이 이제 같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기 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고추기름이에요. 매콤하게 먹으려면 고추기름. 여기 라오스식 고춧가루, 그 다음에 이거 소금, 후추. 요거는 이제 젓갈인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지금 요 옆에가 메콩강 유역이라서 메콩강에서 나오는 젓갈 종류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요렇게. 요 디자인의 음식 이야기 들어가야 되고 싶네요. 요거는 이제 스리라차 소스. 요 소이 소스, 피시 소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초, 예, 아, 요거는 이제 식초. 식초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BNT한 도가니 국수집 테이블에 있는 양념을 일단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국수를 시키게 되면 나오는 그 야채 종류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리라차, 이건 소이 소스. 한국어로 따지면 된장 같은 겁니다. 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우스 말로 콩, 콩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스리라차하고 콩 소스가 좀 습기가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숙주와 줄콩, BNT한 도가니 국집은 이 민트 종류, 민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 저희 라오바바에서는 고수를 주지만 어쨌든 민트 때문에 지금 있는 소스와 같이 먹으면 다양한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 고추 매운 거 아시죠? 지금 먹으면요, 저희가 안 먹을 건데요. 왜 안 먹냐면 매워서 안 먹어요. 엄청 맵거든요. 이걸 이제 소스 만들 때 절구에 빻아서 소스 만들고 하면 굉장히 라오스 나이스 누들인데 이게 이제 후레시 면이에요. 후레시 면인데 100% 후레시가 아니라 반건조 후레시예요. 나이스 누들이 처음에 칼을 갖다가 그 맷돌에 갈아서 나온 건물을 바로 한 거는 이제 후레시고 그걸 살짝 건조시킨 반건조 후레시 그 다음에 완전 말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반건조 후레시 나이스 누들 쓰는 거 같아요. 예. 후레시 면이에요. 생면 후레시 나이스 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 면을 잠깐만 요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아까 구성은 여기 허브 종류 설명했고 작은 거 시키는데 촬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양을 많이 준 건지
이 사태고기하고 이제 여기 도가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예, 그냥 봐도 도가니 나와빠빠에서 주는 양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양으로 따지면 이제 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18,000기비면 한국 돈으로 뭐 한 3,500원 정도 되는데, 예, 상당한 가성비입니다. 자, 이제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면 이거 방건조 후레쉬면이라고 해야겠죠. 방건조 후레쉬는 살짝 섞기만 있고 완전 후레쉬면이 맛은 더 있어요. 후레쉬면은 그 대신에 이제 유통기한이 짧아서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 예, 업소에서 섞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고기, 이제 도가니. 도가니하고 고기는 부들부들하게 삶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비행기에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질감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고기 삶는 이 시간. 이거는 소이소스하고 스리라차는 보통 이제 고기에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 찍어 먹으면. 그러니까 찍어 먹기 전에 베트남 가면 보통 이제 그 허브 종류를 갖다가 띄어서 엮습니다. 저는 이렇게 띄어서 엮는 게 싫어서 그냥 엮다 그냥 입으로 띄는데요. 이걸 띄어서 넣으면 이 향이 이 육산에 가득 나요. 그다음에 이건 줄콩이라고 해서 이제 엮는데, 이 줄콩은 향보다는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제가 1년 반 전에 왔을 때는 이걸 데쳐서 준 게 아닌데, 한국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데칠 때 하면 약간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데쳐서 주는 것 같아요. 허브 종류 민트를 같이 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이 이제 달라지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렇게 이 고추를 넣어도 되지만 난 매운 거 싫어하니까 안 넣을게요. 매운 맛을 갖다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캡사이신보다 더 강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제 설명을 잠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소이 연남이라고 태국식 칼국수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설탕하고 식초를 항상 놔두지만 저는 이제 이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만 계속 이어볼게요. 피쉬 소스, 태국이나 아니면 라오스 여기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조금 좋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메콩강에서 나오는 젓갈류입니다. 그냥 보면 이제 맛이 없어 보이는데 향은 굉장히 좋아요. 향 굉장히 먹고 싶은 향인데 그냥 이제 비주얼은 조금 별로예요. 근데 한번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후추라든지 아니면 고추 이런 거는 너무 매워서 안 좋다고 할게요. 고추 기름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좀 맵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살국수 원래 매운맛 살국수하고 그냥 보통맛 살국수 있는데 매운맛 살국수를 한다면 이걸 넣으면 완전 매운맛 살국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각종 허브와 이제 양념을 전부 다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수. 설탕하고 식초 맛이 있으니까 맛이 조금 중화됐다, 예,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안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고기 육도 그 맛 자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엔티안에 있는 도가니 고깃집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진짜 도가니 고깃집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 진짜 푸짐하게 촬영한다고 말해줬는데 이제 푸짐하게 잘 먹었고요. 비엔티안에 있는 이 소고기 국수들 여기까지 오기 힘드시면 나와빠빠로 오세요. 쿵푸 셰프의 빠빠TV 시작했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나와빠빠도 같이요.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